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주권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한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지새게 하신 후 오늘 이렇게 또 세상 첫날인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인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새벽전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장도 없어도 인원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정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어도 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장도 없어도.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373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26절 말씀까지 봉독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바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몸소 실천하는 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십일조 생활, 감사 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봉사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곧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뭘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남들보다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봉사 생활, 은혜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가정에 모범적으로 가족을 잘 돌보고 남들보다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행동으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 상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 구체적인 내용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 장막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너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많은 별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너의 자손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스스로 저지르는 자범죄에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뒤로 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가 늘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냥 요동치니까 보통의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별들이 모두 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막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별이 자기의 후손처럼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먼 미지의 세계를 현실의 나의 것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온 다음에는 바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바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의롭다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곳에서 장작불을 이제 지펴놓고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이틀길이나 가서 그 아들을 결박을 해서 장작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전부 준비해 놓고 갑자기 아들을 그냥 결박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장작 위에다 얹어놓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서 손을 떼라. 왜? 네가 이제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바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듯이
오늘도 각자에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 믿는다고 뭐 우리가 아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기분 좋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하고 꼭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 육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으면 그 육의 축복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테스트하여 믿음을 테스트하여 하나님의 저울 때에 그 사람 믿음을 딱 갖다 얹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울 추가 기울지 아니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그 무게 그 모든 실천함에 믿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를 우리가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은 깁니다. 연단은 깁니다. 훈련의 기간은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그냥 순간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사람 관계, 하나님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얽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한 문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인과관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목자와 또 성도님의 관계, 모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물질을 관리하는 그 물질의 모든 쓰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에 패스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을 아울러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인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슴 손 얹고 나는 재산덩어리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부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에 빠지게 된 게 바로 창세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 목회자를 생각하면 참 이 목사님처럼 답답한 게 없어. 막히고 또 막히고 아주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때는 저는 특히나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뭐 조그마한 그 몇 마을에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당이냐고 뭐 한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사이즈의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면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얘들아 뛰지 말아라. 교회 와서 뛰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얘들아 큰 소리 내지 마라. 예배당에서는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다. 아니 시골에 여러분
놀 장소가 없잖아요. 시골은 넓은 운동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당 마당은 우리 지금 이 성전만한 마당이 있으니까 아니 어쩌다가 친구들끼리 토요일 날 주일 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뭐 이제 축구도 하고, 축구도 여러분 뭐 축구 볼이 있어야 축구를 하지. 동네에 잔치한다고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돼지 오줌통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잔뜩 내가 꽉 묶어가요. 그게 축구볼이라고 돼지 오줌통을 막 들고 차고 막 이렇게 한올하고 그렇게 컸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큰소리 치고 박수 치고 마하하 웃고 이러면 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교회 마당에서 왜 그렇게 큰소리를 내는, 아 이게 도대체가 숨도 못 쉬는 거, 숨도. 그러다가 그 전도사님 옷 입고 다니시는 옷을 보면은 이 양복이 몇십 년을 입으셨는지 양복 옆 소매가 다 날거 다 떨어졌고 구두는 그냥 다 헤어지고 날거가지고 구두 뒤창이 그냥 빠질듯 하고 가방이냐고. 이상한 이 가방, 그거 하나 하네. 가방도 얼마나 오래 썼었는지 그것도 다 떨어져 가고. 야 전도사님만 보면 숨이 그냥 막히는 거예요. 숨이 콱콱 막혀. 그런데 응? 하나님이 야 너 목사해라. 아이고 안 할랍니다 하나님. 너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답답하잖아요. 뭐가 답답하냐. 아니 양전도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양전도사님 보면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따 그분 그 그래서 차라리 저를 그냥 이대로 두세요. 제가 이 하는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교회를 100개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겠습니다. 교회 100개 제가 건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딜을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응? 목회길을 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속된 이야기로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근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목회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능력을 받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삶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친구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보다 못하여 그를 침상에 이제 누이고 침상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갔는데 막상 집에 도착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인산태가 난 거예요. 도저히 자기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이 친구가 낫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은 인산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싸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 이 네 사람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잖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옳거니 예수님이 지금 저 방 안에 앉아 계시니까 그 방 위에 지붕을 뜯어버리자. 지붕을 뜯어서 네 개의 끈을 달아서 두레박을 달아내리듯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앞에다가 우리 친구를 달아내리자. 그리하여 네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남의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지붕을 뜯어내면 집주인이 난리가 날 텐데 집주인은 아무런 항의를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주인에게 뭐니 뭐니 해도 뭐니를 잔뜩 집어준 줄 난 생각해.
집값을 그냥 내다 쳐주니까 집주인이 까짓거 뭐 떴든지 말든 다시 지으면 된다. 내가 받은 돈이 더 많다. 아마 이게 있었으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지. 남의 멀쩡한 지붕을 다 뜯어내면 집을 망가뜨리는데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한다 하고 구경하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아마도 이 네 사람이 집값을 다 미리 계산을 해주고 지붕에 올라가서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을 네 개의 끈을 달아서 네 사람이 호흡을 같이 해서 조심조심 조금씩 조금씩 위에서 달아내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무엇이 천정에서 내려오기 시작한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침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침상이 바로 예수님이 앉아계시는 그 앞에 착 내려올 때 오랫동안 누워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던 환자가 하나 탁 내려오는데 신기하다 하고 위를 쳐다보니까 네 사람의 그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니 그 네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심상으로 두레박같이 예수님의 앉아계시는 그 발 앞에 달아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누워있던 그 환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 때문에 중풍병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노라 네가 일어나 그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덜것에 실려왔던 그 덜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묶이면은 중풍병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히포스타시스란 말은 받침대 확신하는 것, 실체 그거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산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온갖 연단과 훈련을 다 통과하고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을 통하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왜냐? 아니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설마 받을 게 없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겠냐? 하나님은 오늘도 내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아브라함은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런데 왜 주일날 딴짓하고 댕기냐 이거요. 아니 주일날 주일 성수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딴짓하고 댕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반나 거짓말하고 남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드냐?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진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눈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뭔가 증가되게 해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제이그룹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천국을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정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은혜의 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 바른 신앙의 생활은 날마다 날마다 그 사람의 삶이 육의 모든 생활이 자꾸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지고 좋아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임할 때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그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이 돼가지고 어때요? 점점 탈렌트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게 쇼를 하고 드라마를 찍습니다. 오늘날 그런 종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강단 앞에서는 막 거룩한 하나님 막 눈물 찔찔 짜가면서 사람 없는 데 가면 이거 한 잔씩 해가면서 별짓 다 하면서 쇼를 하는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젖어들면 그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러면 양신 역사라는 것. 교회 오면은 종이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나빠지는 이 마귀가 양신 역사를 하는 거기 걸리면 거기 사로잡히면 절대 못 고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모든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냐 아니면 세상으로 자꾸 내가 이상한 쪽으로 가냐. 본인이 더 잘 알아. 본인이 더 잘 알아. 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놓고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다 비춰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있어요? 거울 안 보고 그냥 내가 대충 예가 나왔다 그런 분은 안 계셔요.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응? 저도 거울을 한 15분 20분을 보는데 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안 드러내려고 거울을 보고 야 오늘도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종아 힘을 내라 그러면 거울 안에서도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그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쌩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강단에 올라가 비실비실 잠을 더 깨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다니잖아. 이 성경 말씀 이게 여러분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 좀 보고 사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거울 보고 살자. 아멘. 여러분의 영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날마다 보란 말이야. 봐야 변화가 될 거 아니야. 아하, 이쪽이 잘못됐고 이쪽은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내 영혼의 리모델링을 계속해가는. 계속 이건 뜯어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인 바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또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침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되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다. 이게 언제까지 참고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데리갑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내 모든 일에 영광을 가리게 되겠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영혼 걷어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바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루도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깨닫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